실질적으로 지방은 인구밀도가 더 낮아졌어요. 다음에 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역격차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역격차는 뭐냐? 핵심적인 1인당 소득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데이터를 이제 가장 가능해 75년 데이터였습니다. 75년과 2005년을 했더니 인구 그러니까 실제 평균에서 얼만큼 더 많이 떨어졌는가 나타내는 게 이제 표준편차인데 표준편차가 4배가 늘었습니다. 30년 두드려 발전정책을 하면서요. 그거고요. 그 다음에 넘어서 58쪽이 지방경제 성장을 또 촉진시키는 게 또 이런 많은 도시들을 개발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생산비중은 지방의 생산비중은 더 낮아졌습니다. 다음에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은 제조업 경쟁력이 실질적으로는 이 70년대 이후에 물론 이제 뭐 부동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제조업의 경쟁력이 하락이 됐고요. 이런 부분들이 제조업의 생산성 하락으로 넘어가면서 제조업이 이제 해외로 많이 나가는 그러니까 해외 생산 비율 추이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데이터를 보면 한 2002년에 수도권 규제가 철폐되고부터는 다시 많은 제조업들이 동경, 그러니까 일본 내로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지금 사실은 돈은 한국은행에서 막 찍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통화정책을 적용을 했는데요. 원래는. 실제로 지금 저희 나라 정책을 하는 거 보면 돈을 그냥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이게 내 돈이라 생각을 안 하시는 겁니다. 이 재정지원 어디서 나옵니까? 22조든 30조든 이거 저희 주머니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공공부문이 비대해지면 그만큼 시장경제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에서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일본 경제의 잠재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은 첫 번째 우선 여기 60조 공공부문이 굉장히 비대화됩니다. 왜? 이 개발 사업을 누가 할까? 시골 개발을 하려면 기업이 처음에 안 가지 않습니까? 기업들은 아무 데나 안 갑니다. 이윤이 창출될 수 있고 인프라가 있는 데 가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할 수 있는 거는 정부 부문밖에 없거든요. 공공부문이 엄청나게 비대화되는 게 있죠. 자 이렇게 비대화되니까 재밌는 게 우리나라 균형발전정책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지역도 그렇지만 지방 공무원들은 하는 일이 뭐냐면 중앙정부에 가서 공무원들 만나서 예산 따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연관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지방 말은 분권 분산하지만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성을 심화시키는 거죠. 균형발전정책은 반분권적 정책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그래서 보면 지금 일본 62쪽에 보시면 일본 같은 경우는 GDP 증가율보다 지방교부세 증가율이 높고 다음에 지방교부세 대부분이 지방으로 갑니다. 결국 이런 문제가 뭘로 가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국가 및 지방이 재정이 악화되는 겁니다. 일본은 GDP 대비 부채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 지금 들어갑니다. 선진국들 중에서. 자, 이거 하면 자 지역 개발할 때 중앙정부 돈만 다 가는 게 아니죠. 또 뭐가 갑니까? 지방정부가 매칭 펀드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그리 63쪽에 보시면 현민소득 대비 지방채 장부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이런 무의미한 또는 내지는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까지 악화시키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균형발전 정책의 이 폐해량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돼. 왜? 효과가 없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룰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정말 정치적 용어로 저는 생각을 하고 실질적인 목표를 뭐 해야 되냐면 지역격차 완화를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거 시장적으로 풀어가겠다고 얘기하는 걸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선 우리는 세종시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 수정방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가장 우려되는 게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뭐 기업도시 한다니까 각 지역에서 다 들고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여정부 말에 그 지역균형 제2차 그 지역균형 발전정책도 그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처음에 저희 경기도가 이제 문제제기를 했지만 부산시부터 해서 다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왜 몇몇 지역에만은 뭐 예를 들어서 법인세를 확 깎아주고 소득세 확 깎아주냐 우린 뭐냐 기업은 니네만 먹냐 그래가지고 그때 사실은 결국 참여정부가 막판에 입법발의를 못했습니다. 그 법안을 개정을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똑같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세종시냐는 거죠. 처음에 왜 정부가 약속했으니까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세종시로 인한 그 저는 지역 간 갈등이 굉장히 격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들을 많이 찾아야 되는데요. 결국 저는 일단은 하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그래도 교육도시가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뭘 하든 간에 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교육은 어쨌거나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는 것들이고 또 정말 필요한 거고 그래서 따라서 교육도시라서 사실 고민은 뭐냐면요. 우리나라 대학수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다 또 대학 만들자면 또 사실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사실은. 갈수록 저출산세를 했는데
입학생 수는 줄는데 대학도 만들자는 건 참 문제가 있긴 한데요. 어쨌거나 교육도시로 가고 교육도시 사실 명성이 높아지면 기본적으로 클러스터가 만들어집니다. 스웨덴 같은데 읍살을 가보면 사실은 기본이 아주 조그만 도시이지만 잘 발달된 교육이 있고 실제로 지식 능력이 있기 때문에 클러스터가 만들어져 기업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점차적으로 알 수밖에 없다는 좀 생각을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아까 우리 정총리께서 말씀하신 조세감면을 재정지원 이런 걸 통해서 세종시에다 이제 기업을 유치하겠다 그러는데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사실은 지방에 내려갈 때 제도가 충분히 있어요, 지원제도가. 아시다시피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지역으로 내려가면 재정지원, 보조금, 조세감면 다 해줍니다. 토지도 많이 보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제도가고도 충분합니다. 근데 여기에 다시 또 기업 입지를 유도하게 산다. 특히나 지금 여기에 대기업을 내려보내는데 우리나라 정서에 대기업이 이런 혜택 준다 그러면 누가 찬성을 하겠습니까? 더더구나. 따라서 요즘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제 중요한 건 세종시가 이제 기업 유치 능력을 높이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그래서 비교율을 갖추게 하는 건데 또 하나는 저희가 매일 그 한국에서는 누구나 글로벌 하라 얘기해요. 정부도 얘기를 하고 민간도 얘기하고 저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글로벌 하라는 정책 기조가 바뀌어서 우리도 이제 글로벌 한 도시를 만들어야 되고 경쟁도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책은 글로벌 하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우리가 글로벌 하라 국제 도시가 되려면 세계적인 기업도 데려와야 되고 외투도 훨씬 외투도 유치해야 되고 외국 대학도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특구를 만든다 그랬을 때 국내 대학 갔다가 국내에 명문 사립대 데려다가 사립대로 국립대를 배치해서는 안 되고 해외에 좋은 학교들이 있으면 그걸 유치해와서 교육특구를 만드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지금 해외 대학들이 안 들어오는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익을 해외 송금 못하게 하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다 하게 해줘서 전면적으로 규제를 거기서는 그 지역에서는 적어도 없게 해준다면 오히려 해외에 있는 대학들이 우리나라 인적성도 좋고 또 해외 유학생들도 오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좀 차당한 것 같고요. 다음에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기업 유치 필요하죠. 자족도시 되려면. 근데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 국내 기업들을 나눠,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100개에서 1000개의 기업이 있으면 그걸 나눠서 세종시에다 더 주겠다는 것은 안 되고요. 해외에 있는 기업들을 유치해야죠. 외투 유치, 말만 외투 유치, 외투 유치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우리 외투 유치 굉장히 낮거든요, 한국은요. 외투 전용단지, 타격적인 조건으로 외투 전용단지를 만들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최근에 올해 유턴이래가지고 사실은 해외 이전하는 국내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물론 기업은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국내 규제나 제도가 나빠서 나간 기업들이 꽤 많아요. 가서 저는 직접 이제 그 인터뷰를 했었는데 국내 공무원들의 태도 예를 들면 또 국내 반기업 정서 이런 것도 나온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한국에 유턴 기업 단지를 좀 만들어서 전자 지원을 해주면 참 다시 들어와서 한국에 사업하고 싶다. 누가 외국에서 고생하고 싶냐. 가능하면 특히 중소기업들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단지라든지 그래서 해외에 있는 것들을 우리나라에 가져오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지금 세종시만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혁신도시, 기업도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금 예, 세종시 문제 나오는 혁신도시랑 기업도시 하는 지역에서 왜 우리는 뭐냐 말씀 나오잖아요. 같이 가야 됩니다. 이거는 실제로 이 패키지는 같이 박힌 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종시 문제를 하면서 혁신도시, 기업도시 문제까지 같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은 모두 다 할 수는 없습니까? 그렇다고 다 폐기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실 선택과 집중력을 내고 좀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전면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향후에 당장은 안 풀릴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 들으셨겠지만은 우리 김영근 책임연구원님께서는 정부들이 역대 정부들이 균형 발전 전략이라고 이런 그 비전을 내세우는 것 자체가 항상 문제가 되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균형 발전 전략이라는 것이 뭐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 성공을 한 사례가 별로 없고 인구 분산에도 성공을 못했고 그것도 소득 격차 이런 해소에도 성공을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전면적인 수준에서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견해를 조심스럽게 제시해 준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제 두 분 남으셨는데 두 분은 뭐 제목이 같은 제목입니다.
우리 지금 세 번째 발표하신 김영봉 박사님하고 김은경 박사님이 이제 비슷한 내용으로 발표하셨는데 마지막에는 다시 세종시 수정안에 그래도 어떤 그 내용이 들어갈 것이냐 하는 그 내용을 김현석 국가경영연구원장님 그리고 다음으로는 숙대경제학과의 신도철 교수님이 발표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석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먼저 여기 참사하신 분 보면 그 상당히 좀 연세되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참 그 이 늦은 시간 동안 또 오랜 시간 동안 좀 앉아 있기도 참 힘드실 텐데요. 좀 가끔 좀 일어나서 좀 움직이기도 하.